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카네이션은 일반에 녹색 실과 빨간 실만 준비하셔도 되지만 포인트로 꽃잎의 중간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의 색깔을 섞어보았어요. 중간중간에 색상을 약간씩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꽃들보다 만들기가 훨씬 쉬운 편이라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붓토니의 핀이나 옷핀을 준비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실은 예전에 그 동아실 남은 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코바는 오늘은 조금 더 두꺼운 5호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매직링을 처음에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돌돌 말린 매직링 가운데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줄게요. 중앙 부분에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오고 기둥코를 만들어 주세요. 기둥코는 사슬 3개로 만들었고요. 기둥코 포함 한길긴뜨기 12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둥코 1코와 한길긴뜨기 11코를 만들어 주시면 합쳐서 총 12코의 한길긴뜨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12코를 다 만든 다음 처음에 기둥코 부분에 맨 위에 있는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연결되는 빼뜨기 부분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기둥코 다음 코의 바로 앞부분 그곳에다가 빼뜨기를 넣어서 연결해 주시고요. 중앙 부분의 끈을 쭉 잡아당겨서 가운데 부분을 오므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시고 한길긴뜨기 한 코마다 이제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아랫단은 첫 번째 단은 12코, 두 번째 단은 24코를 만들어주세요.
한 개 긴뜨기 두 코씩 총 24코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24코가 완성이 되었으면 마지막 코는 기둥코의 가장 윗부분 그곳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십니다. 바로 연결해서 기둥코를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코는 그냥 그대로 한 코씩 떠주시고 두 번째 코에서 코널림 해주시면 됩니다. 두 코씩 해주세요.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다 완성이 되면 실을 조금 길게 잘라준 다음에 다른 사슬과 같은 모양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빼뜨기를 일반으로 그냥 하셔도 되지만 코수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중앙에서 실을 끌어오면 다른 코트처럼 사슬 모양의 코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카네이션에 꽃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만들어 주었어요. 빨간색 실로 꽃잎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원하는 부위에 아무 곳이나 사슬에 빨간색 실을 연결을 해주세요. 사슬 3개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시고 이 같은 코에 한 개 긴뜨기를 두 코를 더해 주셔서 총 세 코가 되도록 해줍니다. 모든 코에 각각의 코마다 한 개 긴뜨기를 세 코씩 해주시고요. 만약에 저처럼 포인트 색깔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색이 뜨고 그 다음에 세 코를 떠야 되는데 여섯 번째 코에서 색을 바꾸어서 배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6코마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9코마다 만들어 주셔도 되고 조금 더 이제 색깔이 포인트 많이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코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도 한 코에 아랫단의 사슬에 한 개 깃대기를 3코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연결해서 그 다음 사슬에도 네 번째 네 개째죠?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실을 바꾸어서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한 개 긴뜨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슬 두 코마다 셈을 하셔가지고 여섯 번째 코마다 이렇게 밝은색 컬러를 브릿지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배색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슬 36코 되는 부분마다 36코 되는 부분을 전부 3코씩 한 개 긴뜨기 3코씩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6코마다 포인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마지막 코에서 마무리로 빼뜨기까지 완성을 해서 실을 잘라주세요. 이 실 자르실 때는 하얀 부분만 잘라주시고 빨간색은 그대로 윗부분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마지막 단을 한 번 더 떠줄 건데요. 꽃에 카네이션이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우돌두돌한 꽃잎이 특징이잖아요. 그 특징을 살려주기 위해서 꼭 사슬 4코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사슬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다시 사슬 4코를 해주시고 다음 사슬에 짧은뜨기로 연결. 사슬을 4코 해주시고 다음 사슬에 짧은뜨기로 연결.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사슬 4코와 짧은뜨기로 전체적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3코로도 만들어보고 5코로도 만들어봤는데 가장 어울리는 게 4코가 가장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4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 빨리 돌려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슬 4코와 짧은뜨기를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완성이 됩니다. 실을 이제 매듭 부분에서 잘 숨겨주시고 마무리해 줄게요. 손으로 모양을 접어서 잡아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돗바늘로 연결을 해줄게요. 원형으로 떠져 있기 때문에 저 카네이션 꽃잎 부분과 그 레드 부분과 녹색 부분의 경계에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돗바늘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 연결하기 전에는 부토니에 핀을 미리 넣어주셔도 됩니다. 핀을 중앙에 넣어주셔도 되고 마지막에 꽃을 다 만든 다음에 연결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돗바늘로 군데군데 원형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주신 다음에 중앙에 화장솜 같은 거를 돌돌 말아서 넣어주세요. 도톰하게 보이도록 화장솜을 넣어줄게요. 화장솜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끈을 쭉 잡아당겨주면 카네이션 모양이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실을 안쪽으로 넣어서 숨겨주세요. 이렇게 되면 카네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 저 부토니에 핀을 안쪽으로 꽂아서 넣었는데요. 혹시 핀이 없으신 분들이나 핀을 나중에 넣으실 분들은 이렇게 꽃송이만 미리 오므려서 완성을 해주시고 저 부분에 이제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고 녹색 부분을 약간 이렇게 땀을 뜨듯이 해서 연결해 주셔도 돼요. 핀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부토니 핀은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겨서 바깥으로 마지막에 넣으실 분들은 이렇게 안쪽에서 녹색 부분에 지그재그로 그래서 중앙 부분까지 같이 핀을 넣어 주시면 처음에 넣는 것보다 두 번째 넣는 방법이 제가 해보니까 고정이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꽃이 돌아가지 않고 고정이 잘 되니까 두 가지 모양 중에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